아니 이게 저기 아까 선생님도 좀 얘기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월요일 토요일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는 양이 하루에 10시간씩이라고요? 최소. 아니 근데 이게 뭐 또 네. 공부할 게 아니 공부할 게 뭐가 또 있습니까? 아니 그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사실 할 게 없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전달이 될까 이거를 뭐 50분 수업이다. 네. 50분 수업의 전체를 처음부터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이거네요 선생님. 1대1 강의가 아니라 1대 대다수니까 네. 선생님이 전달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숙지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선생님은 그러신데요. 이게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 이게 좀 또 다른데요. 네네. 중화권 친구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일단 수업을 길게 하면 이미 이제 힘이 없어요 눈에. 네. 복은 있으나 네. 수업 기본 자세. 네. 끝났다가 문제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유머를 많이 섞게 되죠. 유머를 많이 섞게 되고 상위권을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거래요. 호기심을 건드리는 내용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면 그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른 공부. 아, 그 친구들은 다른 공부를 해요. 네. 이제 다른 썰 나오네. 그러면 이제 수학 풀고 있죠 이렇게. 아, 언뜻 떠올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학교의 수업에 선생님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막 척사란 이야기 하면 너무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때부터 집중이 가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책을 뭐 문제를 풀거나 맞아요. 아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위권 수업으로 갈수록 농담 한 마디도 없이 써.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은 수업이 필요가 없어요. 네? 수업이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불안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냥 혹시라도. 네. 네. 사실 놔둬도 알아서 하라 애들인데 주로 하는 말은 오지 마라. 넌 왜 와 있니?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도 불안해서 왔어요라고 말을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아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요. 아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당연히 오늘 내가 웃긴 거 알죠? 너무나 잘 알죠? 그래도 한번 작가님한테 가서 네. 오늘 나 괜찮았어요? 라고 했어. 너 오늘도 재밌었어? 약간 뭐 그런 걸 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과드릴게요.